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2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임수월 기사일이 되겠고 일진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게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다?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여섯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식이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거 제가 거기 뭐야,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다.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뭐, 모춘 같은 경우는 늦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계자를 붙여서 뭐 계동, 계하 이렇게 또 하고요. 뭐 계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계축이 아니라 계춘이 되겠죠. 계춘은 늦끝 계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해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가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중재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할 수, 하,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랑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랑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의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한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땅이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쫙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돼 만드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우황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왕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 무토 이렇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의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습
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이쪽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가,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신금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밑 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의 느낌,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갑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물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갑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갑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갑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갑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갑목을 써야 되지만은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재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재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쇠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왕쇠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그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킨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원력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술을 모두 계절로는 가을입니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을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 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그 다음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지죠. 원래는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인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에 있어서 에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충미토라고 하는 네 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세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취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갑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재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취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축및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합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진술충미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많아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어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로래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죠.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이긴 하지만, 무토는 고왕토라고 해서 큰산 또는, 드넓은 광야 같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텃밭과 같다르죠. 작은, 밭. 그래서 뭐, 무토가 좋고 기토가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기토도 기토 나름대로의 용도 쓰임이 있으면 기토로서도 엄청난 부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텃밭으로도 보고요. 문전, 옥탑으로도 본다라고 했습니다. 토가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토가 돼서도 안 되고 너무 열토가 돼서도 안 된다 해서 수화기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기토와 술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월령을 얻었습니다. 술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 득령했기 때문에 기토와 술월이 태어나면 득령이기 때문에 신왕합니다. 무토 같으면 반드시 갑목을 치면서 소토 소벽한다라고 했지만 기토는 텃밭 과 같고 작은 토이기 때문에 굳이 갑목으로서 소토 소벽할 필요는 없겠다. 단 술월의 기토가 갑목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무토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갑목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뭐다 갑목으로서 기토를 소토한다라기보다는 갑목으로서 겁재인 무토를 갖다가 제하는 용도로서 갑목을 쓰되 무토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갑목도 용도가 없겠다. 뭐 지지로 토국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하는 경우에도 갑목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술월에 기토만 놓고 봤을 때는 갑목은 뭐 나중에 취용할 것이 될 것이고 일간이 왕한 경우에 기토가 왕에서 갑목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뭘 쓸까요? 개수를 일단 물을 얻어야지만 술월도 마찬가지로 건토가 되는 것이고 건토에 뿌렸던 기토가 자칫 잘못하면 말라버리면 여러분 텃밭 물을 안 줘서 마르게 되면 그 안에 심어져 있는 작물, 화초 다 말라 죽게 되죠. 그래서 술월의 기토는 개수를 반드시 얻어서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붙습니다. 용신을 초용할 때 먼저를 뭘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가 수로래 개수도 쓰지만 또 다른 것도 쓸 수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다? 땅이 마르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물을 먼저 끌어 땡겨가지고 땅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 술월의 토는 월령을 얻어서 굉장히 강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에는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개수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금으로서 개수를 생활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개수를 생하는 것은 경금도 개수를 생할 수 있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수를 생하는 것이 원활하게 개수를 생할 수 있다. 경금으로 생하게 되면은 반대로 개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다수탁이 돼서 수를 생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개수를 써서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줘야 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뭐다? 병화를 얻어서 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온토해준다라고 하면 사주가 완벽하게 술월의 기토가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개수를 생활할 수 있는 신금 그 연후에 따뜻한 온기가 되느냐, 온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땅이 있는데 거기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먼저 뭘 봐야 돼요? 물을 내가 댈수 있느냐, 댈수 없느냐 이걸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술월의 기토의 핵심이다라고 해서 개수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음토인 기토 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겁니다. 자, 사주의 구성 볼때 일간과 역시나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를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 이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인은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가 토를 봤으니 비겁이 되겠죠. 근데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저거는 겁재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뭐 견해에 따라서는 이걸 겁재격으로 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겁재격 비견격은 없고요. 요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준 걸록격. 그래서 일간 기토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왕절에 태어나서 일간 기토가 월령을 득령했기 때문에 이건 신왕 사주로 본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볼 필요 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기로는 무 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가 되겠죠. 여기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토생금이죠.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가 되죠? 아생자 식상이 되는 것인데 음토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 식신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신금이 아니라 중기인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화생토를 토가 되는 거죠. 일간인 기토를 정화가 생한다.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생아자라고 했고 생아자는 인성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음화가 음토를 생하는 것이니 이거는 뭐가 됩니까? 편인이 되죠. 편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걸록격에 준한 신왕사주가 되는데 신금이 투출하느냐 또는 정화가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식신격 또는 편인격이 될 수가 있다. 식신격이 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왕토의 기운을 금이 서라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기토가 술월에 태어났는데 정화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사주가 금수가 많았을 때 이거는 조후의 그런 개념으로서 뭐 좋게 볼 수도 있겠는데 역시나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술월의 기토 신왕사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같은 무토였더라고 하면 갑목으로서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보지만은 기토가 기토 같은 경우는 음토이면서 전원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토가 술월의 기토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한은 갑목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수로서 기토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술월의 기토가 계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에는 오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토가 술을 극하게 되면 계수가 금방 토위에서 극을 받게 되죠. 이로써 이런 경우에는 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식신상관이 있어서 요 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술 중에 있는 신금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에 이렇게 계수를 생하는 식신 생재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식신 생재 그러면 왕토의 기운을 식상이 설해서 재성을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 단 술월에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지 보게 되면 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묘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저건 칠살입니다. 칠살이라고도 하고요. 편관이라고도 하는데 토가 칠살 편관인 을목을 보거나 묘목을 보면 마치 전원, 과수원이라든가 밭에 있는 잡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잡초.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묘가 수라고 앞에서 묘수를 합해서 화가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잡초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가을에 풀을 뜯어다가 추우니까 불집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조후의 개념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고요. 또 묘술합을 갖다가 부정지합이라고 해서 매우 좋지 않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단편적인 그런 그러니까 너무 묘술합이 돼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부정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다. 이건 너무 단식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지 보게 되면 기사일주가 되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술월의 묘술합도 되고요. 사화까지 있으니 이거는 뭐 크게 조후의 개념 너무 차갑 지는 않다라고 해서 조부의 개념이 그렇게 절실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가 어떻다? 사주가 너무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야지만 기토
라고 하는 것이 말라버리면 한절이죠. 가뭄에 논밭이 말라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여름에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겨울에도 가뭄이 들고 봄에도 가뭄이 들고 가을에도 물이 없으면 가뭄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임수가 월간에 있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 뭐 정제, 편제 이렇게 있어서 정편제 혼자 이렇게 이걸 또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수월의 기토가 너무 건조해서 땅이 바싹바싹 마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정제는 좋고 편제는 나쁘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제가 됐던 편제가 됐던 일단 있어서 내 땅을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사 짓죠. 이제 가을이 넘어가면서 어떤 이제 뭐 어떤 걸 하우스 농사 같은 거 준비를 하잖아요. 하우스. 근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물이 없어요. 비가 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을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죠. 왜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 이거는 강물 또는 지하수죠. 그러면 물이 부족할 땐 지하수도 끌어다 써야 되고 하늘에서 비가 오면 빗물이라도 받아서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이 필요하지. 이걸 정제는 좋은 거고 편제는 나쁜 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 3주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임수 계수의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반드시 수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삼척 동자도 알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사주가 너무 건조하다라고, 조까지는 필요 없어도 건조해서 땅이 바짝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서 임수, 계수, 정제인 임수, 편제인 계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연지에서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임수계수가 이렇게 뿌리를 얻게 되겠고, 사화가 있고 묘수를 합이 되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도 크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목이 기토하고 좀 탄압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정도 되게 되면 수도 뿌리가 있고요, 일간도 뿌리가 있겠고, 관성도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 이 정도 되면은 국세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축시가 되게 되면 임계수가 축중계수 신금의 생을 받을 수도 있고 통근도 가능하다. 솔직히 이제 축중신금이 계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단지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임계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방점. 그 다음에 축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금이 세력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본기인 유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금이 완전 왕해질 수는 없겠다라는 그거 안겠다라고 보는데 이 을축시는 문제는 뭐냐면 갑목은 그래도 정관이잖아요. 기토 입장에서 우량의 종자 화초라고 볼수 있지만 을목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잡초 같다 그랬죠. 그리고 이 을목은 기토를 갖다 파극시켜 버리죠. 그래서 논밭에 물도 되고 따뜻하게 해서 가을에 난방까지 했는데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좋을 거예요, 나쁠 거예요?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병인시 또는 정묘시 대표적으로 병인시를 보는데 자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죠. 병화가 인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묘수를 합까지 되죠. 이거 가을 늦가을이죠. 술로 같은 경우는 늦가을이지만은 문제는 뭐냐? 기온이 너무 이상기온처럼 너무 기온이 상승해져 버려 있고 물은 지금 바싹바싹 뿌리가 없는 임계수라고 하는 것은 근원 없는 물이 조금 있었던 것이 다 마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당연히 전 임수 계수가 살아나는 운인 금수 운으로 가야지만 발전 발복할 수 있겠다. 정묘시 마찬가지가 될것 같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을축시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축은 뭡니까? 습토, 진도 습토죠. 그래서 임계수가 여기 뿌리를 둘수 있겠다. 근데 임계수가 여기를 손바닥만큼 통근은 가능하지만은 술월에 사화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임계수를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토국에서 박살을 내게 되죠. 그래서 진의 통근은 예를 들어서 10% 이득이라고 하면 무토가 임계수를 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90%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물이 필요해서 지하수를 개발을 했어요. 돈을
예를 들어서 막 1,000만 원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을 했는데 문제보다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지하수를 묻어버린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비균급제가 많으면 군비쟁제까지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여러분 군비쟁제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되겠고 기세아씨도 제가 봤을 땐썩 좋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경호시가 되게 되면 사중에 경금이 투출되죠. 그다음에 술에 뿌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경금이 술을 생한다 하더라도 지지로 오술, 그 다음에 사화까지 치면 지지로 거의 화국, 술월이라고 있기 때문에 화국의 형성돼도 그렇게 뭐 뜨겁다라고 볼진 않지만은 경금의 뿌리도 매우 약하죠. 물론 사가 장생이긴 하지만 이렇게 화국이 형성되면 아무 장생이라 하더라도 경금이 뿌리를 튼튼하게 내렸다고 보기 어렵고요. 임계수는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겉 모양은 상관생지 해주는 그런 구조이지만 밑은 어떻게 됩니까? 지글지글 끓고 있다. 언제 수가 말라버릴지, 언제 금이 녹아버릴지 모를 지경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겉은 이 사람이 되게 멀쩡해 보여요. 똑똑해 보이고 돈도 있어 보이고 말도 굉장히 청상녀처럼 잘하고 사업가 같은 기질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결국 내막을 알게 되면 뭐예요? 그게 다 허상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신시 개유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임신시 개유시 정도는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뭐 갑자시도 저는 나쁘지 않게 이렇게 보죠. 이렇게 되면 사신합수가 되는 것이고 개유시가 되면 사유회금이 돼서 이제 수가 살아난다. 근데 이건 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사화가 사신합 사유합 되게 되면 금으로 화하는 거잖아요. 사신합수는 수로 화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뭐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이렇게 되면 지지로 화국이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는 화국이 아니고 술월에 오히려 한습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근데 임신 개유시가 좋은 점은 뭐냐면 나머지 생시들은 뭐냐 금수운 때는 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남자 경우에는 이대운이 되는 기미대운부터 여명의 경우에는 병인대운부터는 썩 좋게 보지 수가 없다.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중장년 이후로 운세가 썩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수 있는데 임신시 개유시는 초년우리 오히려 한습이 너무 가중이 돼서 조금 안 좋게 볼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중장년 이후로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태기를 만약에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임신시 개유시를 당연히 하겠죠. 만약에 한다면. 근데 이제 초년에 뭐좀 힘들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립니다. 초년에게 금수가 많은데 다시 금수 수은 금 가게 되면은 좀 사주가 한습해지니까 조금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런 말이죠. 대기만성형 조금 이 사주가 발전하기 위해서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언제 보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딱 보이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보기 좋게 뭐 화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경우도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이건 생시에서는 수의 임계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갑자시를 얻어야 되는 것. 선생님 왜 을해시는 말안 합니까? 을해시 말안 하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을해시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건 사회충이 되니까 이건 뭐예요? 죽도 밥도 안 된다가 바로 을해시가 되죠. 그래서 을해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저라면 갑자시 임신시 개유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임신 개유시는 어차피 남명 같은 경우에 이 신유경신대운을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운을 30년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도 여자 같은 경우는 일대운이기 때문에 30살 이후 병인대부터는 좋은 운세를 만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도 만나는데 아마도 내일은 이제 개묘년 임술월에서 개묘년 개해월로 이렇게 바뀌는 아마도 입동이 되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입동 전후로 해서 임술월에서 개해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내일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 들어가는 거죠. 자, 월동 준비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